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. 지름 5m, 깊이 2.5m 크기입니다. 서울 여의도의 대형 빌딩 옆 이면도로에서 땅이 꺼진 건 어제 저녁. 당초 드러난 건 지름 1m 정도 크기였지만 서울시의 땅속 조사 과정에서 더 큰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. 수리까지는 못 봤던 거죠. 다시 교착을 해보니까 빵빠나 있는 거 있어요. 웬만한 차도 빨려 들어갈 크기입니다. 지난달 하수관 공사 후 집안 침하가 발생했던 지점에서 불과 2, 30m 떨어진 곳입니다. 때문에 서울시는 일단 낡은 하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주변 들기 휩쓸려 나가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낡은 하수관보다는 집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토목 공사가 땅 꺼짐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땅 꺼짐은 모두 하천이 흐르던 곳입니다. 지금 원인을 지금 제대로 안 밝힌단 말이에요. 그거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뭐 탐사 장비가 오고 뭐 와봤자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. 지난 2010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은 3천여 건. 땜질식 메우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.